일단 광화문에서 마지막 경찰의 포위망을 뚫고 나올 때 시간이 약한 200m를 걸어 나왔는데 한 2,000km를 걸어 나온 긴장감 속에서 빠져나왔고, 그리고 조계사를 들어갔다. 그리고 수천 명의 경찰들이 조계사를 포위하고 있었어요. 이 포위망에 체포되는 시간까지는 정말 긴장감이 열렸고, 이 나라 노동자들의 분노가 타오를 수 있는 계기가 됐던 시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. 제가 감옥에서 FNB가 주는 네덜란드 노총이 주는 상을 받았어요. 저는 깜짝 놀랐고, 그 소식을 내가 과연 저 개인한테 주는 상이 아니고 민주노총의 투쟁에, 그리고 이 나라 투쟁하는 노동자들한테 주는 상으로 너무나 감사하게 받았어요. 이 문재인 정부도 굉장히 함부로 가볍게 생각하지 못했던 상이었습니다. 그만큼 네덜란드 노총이 준 상은 굉장히 의미 있었고, 그리고 노동자의 투쟁들이 정당하다는 것들을 한국 사회에 많이 알리는 계기가 됐고, 또 투쟁하는 노동자들한테 희망이 됐던, 연대의 힘이 이렇게 국제적으로 널리 한국 사회의 투쟁이, 민주노총의 투쟁이 연대를 받고 있구나, 이런 힘들에 대해서 용기를 얻었던 그런 상이었습니다. 네. 시련은 있어도 투항할 수 없다. 그래서 우리는 투쟁하고 있다. 노동자가 세상의 평등함을 규정할 수 있는 세상,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노동자가 이 상을 받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. 저는 한국에서 그 시상식에 가지 못하지만 수상하는 동지에게 저와 함께 세상을 바꿔나가는 굳건한 연대를 하자고 전하고 싶습니다. 함께 합시다. 투쟁!